안녕하세요. 저는 해양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환경관련 직종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 수질환경기사를 취득했습니다. 2회차의 해양환경기사에 실기형의 실험 때문에 필기까지 3주의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국내에 해양관련 기업이 많지 않았기에 관심있게 보았던 환경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도전하게 되었고, 학습시 화학의 경우 고등학교 이후로 해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 기초를 잡을 때 단위와 화학식을 알맞게 적는 것이 어려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응시한 시험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제는 산과 염기의 혼합용액의 pH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공식을 잘못 쓸 수도 있었던 문제였으나, 같은 종류의 용액이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걸 고경민 교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기억이 났기에 원활히 풀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바로 기출문제를 보는 것보다 강의를 빠르게 듣더라도 완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에 따른 연습문제를 2에서 3회를 풀어본 뒤 기출문제를 돌리는 것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따로 노트 정리를 하지 않았고, 필기의 경우 책의 옆 빈 공간에 고경미 교수님의 팁을 적어놓고 포스트잇으로 색깔필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봤었습니다. 실기의 경우 이론은 따로 적어서 계속 외웠습니다. 저는 비전공자이기에 독학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 번에 따고 싶은 마음에 배우락 인강을 신청했습니다. 저처럼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따르는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시더라도 꼭 완강은 하시고 문제풀이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취준생으로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꾸게 되어 초반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이 갔지만, 하다 보니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합격까지 하게 되어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배우락 강의를 통하여 수질환경기사를 따기를 바랍니다. 화이팅!